그
이 자리에는 같은 믿음 생활하시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얻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사업도 잘 됐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원인이었던 하나님 지키신다면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한때는 많은 재물을 또 주셨는데 지금 다 잃어버렸을까요?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믿는지 섬기는지 너 정말 본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시험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시험과 가졌을 때 오는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시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는 시험은 아무것도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믿음 하나를 보시지만 주셔놓고 시험할 때는 그 재물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세상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주셔놓고 보실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조심해라. 내가 주었을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주셔놓고 흔들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셔놓고 너를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주고 물질 축복을 주고 사업이 잘되게 하고 세상 명예도 주고 너희가 원하던 자녀가 잘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너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너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인지 더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주셨을 때 나를 더 잘 섬기는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세 때 아들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들 주셔놓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렸던 100년 만에 주셨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갖다 바치라 했습니다. 그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로 막연하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게 됩니다. 아들 껍질을 벗기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살을 전부 다 도려내서 뼈는 뼈대로 추려놓고 너 그렇게 애 죽여라.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보시려고 하냐면 주셔놓고 네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 내가 주었는데 과연 네가 아들이 중한지 내가 중한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것을 믿고 그는 기꺼이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 글자입니다. 이제야, 이제야, 이제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안드레가 찾아온 그 물고기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칠 거두는 이 현장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묻냐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 빌립 제자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너는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빌립 입에서는 어떤 고백을 했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빌립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너는 과연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어떤 것을 그동안에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 최소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비를 걸어오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빌립 입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는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기서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도 항상 세상 걱정 근심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이다. 주님은 그다 더 이상은 빌립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대화 끊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염려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 소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만 기록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빼고 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이야기는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철학적인 이야기,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려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본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소개하냐면 성경 66권 신구약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약 40분 동안 저는 세상 소리 다 빼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그 말씀만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세상 소리 드러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요 세상 소리 들으러 네가 교회가 왔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체당 이야기, 세상 지식적인 이야기,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런 이야기 가지고 사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내게 그 많은 물질을 다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갔어도 나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꼭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혹시라도 그동안에 어떤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다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투시하고 종합검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의사 전문의한테 맡겨서 종합검사를 하면서 내 몸속에 어떤 것이 지장이 있으며 어떤 결점이 있는지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간 나 자신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계속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진단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엑스레이 투시하면 나의 모습이 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옮겨면 요한복음 6장 성경 말씀합니다. 6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면 영적 사건을 옮겨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때 이 광야를 가르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영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내 광야길 가다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냐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다 넉넉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물질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어떤 것이냐면 민수기 11장 31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긴 사방으로 하루 길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1절 제가 정확하게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눈을 하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의심 안 해도 돼요. 바람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바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계시록에 오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바람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나왔는데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디서 몰아오게 만듭니까? 천사를 통해서 바다에서 몰아오는데 저 중동 팔레스타인에
이 메추라기는 얼마나 약삭빠른지 너무너무 재빠릅니다. 사막에 덫을 놓아놓아 하루에 몇 마리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의 맨손으로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바다 위에 메추라기가 날고 있습니다. 이 바다 위에 메추라기는 손도 닿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메추라기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린 메추라기는 물질입니다. 경제적인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문제를 몰아주신다면, 재물의 축복을 몰아주신다면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도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주신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이 경제적인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그랬습니다. 몰고 옵니다. 이 메추라기가 우리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메추라기 바다 위에 날고 있는데 각자가 방향이 다 다릅니다. 전부 살아있습니다.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면 이 메추라기가 어느 곳으로 자기가 날아가고 있어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몰고 오시면 하나님 백성 있는 곳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추라기를 몰아 자, 진 곁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진 곁 이편 저편 하룻길입니다. 사람의 장정의 걸음으로 하룻길을 걸어가면 그 거리만큼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규비쯤은 어디입니까? 한 규비쯤이란 말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장정 팔꿈치에서 손바닥을 편 이 상태에서 재면 약 45cm가 됩니다.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두 규빗은 약 90cm가 됩니다. 약 1m 높이로 살아있는 메추라기가 한 마리도 죽은 메추라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이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몰고 왔습니다. 이때 몇 명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은 계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몇 명이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이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면 장정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정하기를 최소한 애굽에서 출국한 사람은 250만 명에서 약 35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한다면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몰아주실 때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땅 위에 사방으로 사람의 어른을 걸음으로 하룻길 걸어가는 아침에 해가 뜨면 새가 질 때까지 걸어간 그 거리만큼 동서남북으로 메추라기 쌓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질을 몰아주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낸 부자는 하늘에 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몰아주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에 파묻혀버리는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메추라기한테 파묻혀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야. 표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거기에 푹 파묻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돌았구만. 돌았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쌓이게 할 때 한 마리도 마음대로 날아가질 못해요. 바닥거리긴 하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실 때 아무리 사기꾼이 와서 그 돈을 뜯어갈래 해도 뜯기질 않아요. 하나에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들이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했습니다. 종일 종야가 언제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메추라기 줍습니다. 이것은 그냥 긁으면 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잡힙니다. 그런데
하루 온 종일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성령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종일 종야 밤새도록 밤이 왔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올 때까지 또 주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종일토록 꼬박 24시간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매출하기를 긁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사이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씹히기 전이란 말은 그 수많은 매출하기를 입에 넣었는데 한 점도 누가 씹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한 점도 씹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기를 집어넣었는데 씹으려니까 턱이 아물어지질 않아요. 전부 다 턱이 멈춰버린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심각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심히 진노하사 그들 다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나 치셔서 질병으로 나 얻어맞아서 이 말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떻게 곳이 되냐면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덕쟁이 있어요? 왜 주셔놓고 그들이 누굽니까? 저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해주셨고 관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그렇게 먹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여기서 죽이세요? 차라리 주지 마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이들은 빨리 어디로 갔냐면 하세롯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 사건만 봐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옮겨갑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두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매일같이 매일 양을 잡아서 아침 저녁에 나한테 제사 지내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말씀과 지금 민수기 11장 31절 사건의 매출하기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 보게 되면 특별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에 양을 잡아서 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번제물을 드려라.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몰아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종일 종야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밤새도록 철야 작업하며 매출하기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이튿날도 하루 종일 매출하기만 정신 팔렸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 드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미쳐버렸습니까? 물질에 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나 잘 섬기라고 물질 줬더니 네가 지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는 예배드린 예배 자체 모든 잊어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너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도저히 그렇게 너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걷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 그걸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오늘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휴가 갈 때 주일 한번 빼먹어도 상관없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매일같이 어린 양을 잡아 번제 제사를 지내라. 양은 누굽니까? 복음서로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왜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냅니까? 오늘 복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삼 받았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양을 의미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택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몸도 내가 준 것이야. 네 자식도 내가 준 것이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나를 잊어버려? 메추라기 미쳤구나. 메추라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물질이 미쳐서 거기에 재물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주시는 것 쳐버립니다. 하나도 한 엽도 씹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과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창세기 8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는 노아가 바로 아라랏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노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서 여덟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몇 가지 축복이 옵니까? 여덟 가지 축복이 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구원 받은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아라랏에 도착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는 사망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방주 밖에 나왔을 때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 이 자리는 나는 하나님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땅에 온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아라랏의 말은 거룩한 뜻입니다. 아라랏이라는 말은 거룩한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제 거룩한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드립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시키지 않아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라랏 땅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제사 지냅니까?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이 제사 지내요. 아라랏에 왔을 때 무지개가 섰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서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끝이 난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방주 안에 캄캄한 곳에 있던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따라서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시대가 열린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맞이하는 그 땅은 새 시대가 열린 땅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인생의 제2의 삶이, 내 인생의 제2의 새 세대가 열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자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새 땅을 밟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어두움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란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심판이 끝이 난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방주에 나왔다는 건 심판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 받기 원하십니까? 불은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서 갈멜산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그가 고백한 외치는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내 예배의 단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왜 하늘문이 닫힌 줄 아느냐? 너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예배단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축복의 비를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이 수축은 새로 쌓아란 말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불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릴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불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불이 떨어졌냐면 번제물 위에 가장 먼저 불 떨어지는데 이 번제물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불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그 머리 좋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번제물 위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번제물은 다시 말해서 번제단입니다. 제단에 불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 불 받는지 아세요? 예배 자리에서 불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쫓기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4장에 시몬 네비 두 아들이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힙이 다시 말해서 세겜 추장에게 겁탈당한 사실 알고 이 시몬 그리고 네비가 칼을 가져가서 세겜의 사람들을 할례시키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강도짓했습니다. 부녀자 납치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모든 이 세겜 족도라고 동맹한 사람들이 야곱이랑을 몇 명 안 되는 야곱이랑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풍전등화 같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델로 하나님 집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이 능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가 쫓아오는 걸 다 막아주세요. 사방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 많아서 쫓겨왔는데 질병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우리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동안 너를 쫓아오던 모든 동서남북의 건 질병의 문제, 대물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서남북에서 너를 쫓아오는 이 문제들을 내가 오늘 너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명고를 하나님의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이 이런 걸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다 막아내세요.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쫓길 때에 하나님의 베델 올라가서 단 쌓아 하실 때에 한 막아주세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 떨어집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불 떨어지고 축복의 비가 내릴 때에 이 사람의 단 위에 단을 수축했더니 그게 불 떨어져 버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에 하나님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 몸 성전에도 반드시 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배 단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따라서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바로 찾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베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자리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시편 50편 5절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인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교인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반드시 성도 암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인 암흑이란 보셨나요? 이분들은 뭘 모르신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성도. 성도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야. 예배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관계는 하나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이 손 드는 것 이거 그냥 드는 거 아니에요. 50견이 걸려서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팔을 꿈쩍을 못해요. 그런데 박수를 칩시다. 찬성은 박수 치면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했는데 이분이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박수를 치는데 손을 들었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돼.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내가 너를 치료한다 치료한 그렇게 예고가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돼버려요. 축복하실 때 내가 너한테 지금 돈 보따리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예고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통이 보통 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데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계산을 안 하세요.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내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직도 미심쩍어. 무엇인가는 믿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릇이래요. 그렇으면 하나님 그러시면 그냥 큰 그릇 되고 큰 그릇이라도 항아리는 덜마 깨져버려요. 다라가 되십시오. 다라는 어떻게 다문이 집어던지 안 깨지더라. 정말 되면 알루미늄 다라라도 되시네. 이건 찌그러지만 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금그릇에다가 쓰레기 담아 놓으면 무슨 그릇? 금그릇에 쓰레기 담아 놓으면 무슨 그릇? 어떤 분은 금쓰레기 그릇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릇이 중요하냐?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러면 사기 그릇에다가 금 담아 놓으면 무슨 그릇? 금그릇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못 바꿔.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너무너무 싸구리 그릇인데 천한 그릇인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야.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삽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모든 교회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 문화밖에 없어요. 다른 문화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화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멘. 그 문화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날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신약에서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신앙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는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말씀을 쫓아간 사람인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75세 된 아브라함과 그리고 65세 된 부인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은 홀로 단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르는데 얼마나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318명의 장정을 키우고 있어요. 연습하고 길리운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정 318명 하인, 머슴, 일꾼이 이 사람 집에 있습니다. 일국의 국가 원수도 거기에 318명 종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318명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죽고 살아요. 가라면 가고 아들 바치라면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때에는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목축업자인데 흉년 넘 땅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다른 사람은 농사 전문가도 100배 축복 못 받았습니다. 흉년 넘 땅인데 그런데 이 사람 웬만한 땅에다 씨만 뿌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오늘 이 사람이 뭐 누구십니까? 말씀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 66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십시오.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예배드리면 예배 드리세요. 전부로 그것은 내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추라기 축복은 예배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다 거둬가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지 않습니다. 주신 메추라기 감당 못하는 그 메추라기 축복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이 한 주간도 하시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